안녕하세요. 청춘만물트럭의 조사장입니다. 벌써 강원도 삼척에 진입했습니다. 자, 삼척하면 떠오르는 곳이 어디냐? 바로 임허낙. 오늘 장사를 시작할 건데요. 우리 함께 장사가 얼마나 잘 될지. 오늘은 12월 18일 토요일 되겠습니다. 한번 날씨가 겨울 한파에 엄청 추웠는데 이 추위를 이기고 사람들이 좀 놀러를 왔으면 좋겠는데 어떤지 한번 가보겠습니다. 임허낙에는 저기 카페 30명 정도 할매들이 여기 장사를 하는 여기 회센터가 새로 봄부터 짓기 시작했는데 아직도 제대로 안 지었습니다. 아직 공사가 아직 거의 끝났네요. 12월 초에는 개업한다고 들었는데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된 것 같아서 오늘 망한 것 같은 느낌이 팍팍 듭니다. 12월에 가족나들이 겸 주말에 이렇게 꽤나 많이 오는 항구인데 차들이 밀려 닥쳐야 될 시간에 토요일 점심시간에 뭔가 좀 그래도 차들이 있긴 하고 관광객들이 있긴 한데 뭔가 좀 한산한 분위기가 확실히 듭니다.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. 코로나. 자, 장사가 힘들 것 같으면 구독자 4,000명을 가지고 있는 이 조사장은 영상각이라도 한번 찍으러 갑니다. 자, 화장실 앞에 포크레인으로 열심히 배수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. 추운 날 고생하시긴 합니다만 12월 초에 오픈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늦어지는 겁니까? 아저씨들 좀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. 봄부터 여기 건물을 다 헐어버렸었는데 여기서 일하던 할머니들께서는 우리 아줌매들께서는 지금 6개월간 뭘 하고 계실지 궁금합니다. 이렇게 세상도 깔아놨는데 제가 볼 때는 도로 상태랑 보니까 아직 한 달은 더 걸릴 것 같습니다. 안쪽 항구로 들어오긴 했는데 여기에서도 뭔가 분위기가 쌍글하죠? 자,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. 날씨는 좀 있으면 또 추워질 거고 지금 현재 온도가 영상 2도인데 아주 아주 춥습니다. 안 될 때는 좀 빨리 하고 편집을 하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. 그치부 사야 돼. 이제 반품 안 돼. 네, 이제 사시면 됩니다. 그치부 사야 돼. 왜 나보고 손을 주래? 자기가 필요한 거 사면서. 내 주문에 들어온 게. 편집을 하나 안 샀어요? 하나 사야지. 샀어. 혼자서 간다. 혼자서. 잠깐만 대고 가. 잠깐만 돼. 자, 뭐 찾는데 얘? 다 왔어. 얘 차가 혼자서 다 왔네. 제반. 이거 큰 거? 아니 아니, 그 밑에 거 네모난 거. 네모난 거. 아, 위에 내 파란 네모난 거 파란 거. 다 바구니 그거 들고 다니지 말고. 그거 네. 들고. 근데 바구니는 뭐 어떤 바구니? 네모난 바구니 회담한다 저거 달라 했다니. 저거 언제 달라 그랬는디? 저때 파란 바구니라 얘기 안 했냐? 그랬니? 얘기하니까네. 물건 정리 하려고 그러는데. 보자, 아지매는 18,000 아이가. 7,000은 뺏겼다. 몇 천은 뺏으려면 뺏으려야지. 국고 좀 볼게. 전부 7,000원. 아, 새 수술해야지. 저거, 쇄골이. 아, 쇄골이 없어. 저거, 거기 다 꽂는 거. 쇄골이, S자골이가 지금 다 팔았어요. 어디가 다 팔았어? 저, 어디. 그 싱크대 받침 때 찌꺼기 받치는 거. 이거는 그냥 큰 거고 싱크대 거 중에. 아, 이거 말고 저기 서댄 이렇게 공장 있잖아. 위에 뜯기 하고 같이 되는 거. 아, 위에 올라가는 걸로. 그런 거 있어요? 예.
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이 다라이 실려있고 빗자루 실려있고 속으로 실려있는 위에 이 뒤에 있는 이 공간을 궁금해하시더라고요. 과연 저 공간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창고이냐? 아닙니다. 저는 저기서 잡니다. 여름에는 에어컨, 겨울에는 온수보일러를 가동하는데요. 이제 날씨가 영하 10도 이 추운 겨울에 어떻게 버틸 수 있는지 가스레인지에 이렇게 불을 켜면 따뜻한 물이 만들어집니다. 그리고 말이죠, 이렇게 물을 데푸고 또 물량이 적어지면 이렇게 물을 넣어서 채워서 다시 물을 보충도 합니다. 또 모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물의 속도를 조절하는데요. 유속을 모터의 힘을 강하게 약하게를 또 할 수 있게 제가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. 100으로 하면은 물이 되게 빨리 흐르고 저는 한 50 정도로 하니까 소리도 좀 적게 나고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. 이렇게 물이 쫄쫄쫄 하면서 회전을 하면서 저렇게 온수가 방에 바닥에 보일러가 이렇게 가동이 되는 겁니다. 날씨가 엄청 추우면 이렇게 불을 좀 세게 들면 되고요. 날씨가 좀 덜 추울 때는 이렇게 불을 약하게 해버리면 방의 온도를 적당하게 조절을 할 수 있더라고요. 한 번씩 실수하면 너무 뜨겁기도 한데 춥지 않게 잘 수 있다는 게 어딥니까? 전기장판만 켜면 공기가 너무 차가운데 이렇게 보일러를 돌리면 훈기가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. 요즘 국밥 한 그릇도 8,000원씩 하는데 일도 일찍 끝났는데 이렇게 컴퓨터도 가동하려면 어차피 발전기를 돌려야 되니까 저는 오늘 밥을 해서 먹을 겁니다. 라면에다가 밥 말아 먹으면 되실 것 같아서 우선 밥을 안칠 겁니다. 혼자 살기에는 널찍하이 좋습니다. 와이프랑 애기랑 오면 이렇게 옆에 물건들을 다 내리면 새벽도 충분히 누워서 다리 펴고 놀 수 있는 공간도 됩니다. 2m에 2m의 방인데요. 폭을 보통 한 평 조금 넘습니다. 높이만 좀 낮은 구조고요. 이렇게 쌀을 준비해서 라면을 끓일 먹을 준비를 할거. 쌀을 씻고 있네요. 조사장, 쌀 좀 깨끗하게 씻으면 안됩니까? 왜 설렁설렁 씻습니까? 한쪽 폰에 핸드폰이 있어서 그렇습니다. 한 손에 카메라를 들고 있는다고 들었습니다. 보온에서 치사로 버튼이 안 눌려집니다. 이거 차에서 굴러댕겨서 그러나 옆에 찌그러지기도 찌그러졌는데 안 돼서 왜 그러나 확인해 보니 버튼이 약간 스위치가 약간 뒤틀린 것 같아요. 한 대 치니까 됩니다. 역시. 자, 밥이 되는 동안 저는 이렇게 이 방 안에서 편집을 해서 또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준비하겠습니다. 저 김치 사발면에 밥을 말아 먹으면 오늘 저녁은 한 끼 해결하겠고 또 며칠 고생하다가 또 와이프 만나면 맛있는 거 먹으러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? 이렇게 한 푼이라도 장사가 안 될 때는 한 푼이라도 아끼는 게 오래 살아남고 우리 가족들과 좀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좀 더 여유롭게 보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절약하고 살고 있습니다. 오늘 청춘의 집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 해주시면 다음에 재밌는 장사 영상으로 또 보답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추운 겨울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다음에 인사드리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청춘 마무리 드리겠습니다.